네, 다 본 거죠 이제? 일단 여기서 잠깐. 네, 마야 씨 젤리 되는 거 CG 해소 네 한 거 같아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이브하자. 아, 갑자기 사과 젤리 먹고 싶다. 아니, 저걸 보고도 사과 젤리 먹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진짜 악마도 저런 악마가 없네. 와, 씨. 몰라요. 젤리 됐나 봐요. 네, 왜 젤리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뒤집혔던 바닥은 정신을 차리자 원래대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엔딩! 여러분들, 8챕터까지 넘어왔어요. 네, 6챕터에서 첫 번째 엔딩 보고, 7챕터에서 두 번째 엔딩 보고, 자, 드디어, 세 번째 엔딩, 네, 8챕터로 넘어왔어요. 이제, 8챕터에서 어느 시점에서 엔딩이 나올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늘 엔딩 딱 두 개 보면 되겠네. 네, 라보의 개사회실로 순간이동해 있었다. 바로 옆에 페이리스가 서 있다. 리딩 슈타이너가 세계선이 변한 걸 확실하게 인식했다. 동시에 바이럴 어태커즈 연속들에게 당할 때 받았던 몸의 통증도 없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때 생긴 몸의 상처 역시 모두 사라졌다.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다. 얼굴에 울었던 흔적은 없다. 겸아, 페이리스 너 개딸 싫어할 거냐? 조금 전까지 내게 애절한 웃음을 보이고 있던 페이리스는 이제 없었다. 언제나 대신 언제나처럼 천진난만하고 장난기 있는 웃음이 매력적인 페이리스가 있었다. 내가 쥐고 있는 핸드폰을 보았다. 여자애가 좋아할 만한 고양이 인형 스트랩이 여러 개 달린 핸드폰이다. 개딸나라, 거거니. 페이리스는 내게 다가오며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내 손가락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빙글빙글 돌린다. 겸아, この中に 아래요. 見たのかね? 페이리스는 내 손에서 핸드폰을 빼냈다. 모시모 미타노나라 忘れて 호시냐. 아레와 코노나카니 후지코메테 오카나이토 다메나노냐. 데나이토 야츠라가 메자메테 시마우노냐. 데 겨우마 이마노와 츠코미도코로다냐. 아레테 난다요. 데 이츠모노 겨우마나라 카오 마카니시테 반응시테 쿠루 하즈냐. 스마나이. 디메일을 보내기 직전 페이리스는 잊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난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겨우노 겨우마와 야빠리 헨냐. 이츠모나라 엔료난까 세즈니 에라소나 것도 빠까리 잇테르. 난 페이리스를 끌어안았다. 강하게. 스마나이. 페이리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자. 라인에 대해서 우승했던 것도, 바이럴 어태커즈와 그 일당들에게 쫓겨 아키바 곳곳을 뛰어다닌 것도, 아버지가 딸을 위해 리무진을 타고 곧바로 도와주러 와주신 것도, 깊은 밤 페이리스의 침실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눈 것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 세계선에서 일어났던 일은 조금 전에 보낸 디메일로 모두 없었던 일이 되었다. 그 세계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알 수 없다. 어쩌면 예전에 스자아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서로 겹쳐진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디메일을 보낸 순간에 스위치를 끈 것처럼 완전히 소멸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여러 세계선을 정확히 관측하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니 이런 생각을 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아, 그럼 내가 신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구나? 네, 그죠? 우리가 신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네. 네, 우린 이제 어떤 세계선이 있는지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것저것 이제 세이브로 나면서 네, 가니까. 네. 혼자 모든 세계의 기억을 들고 있어 엄청 슬플 것 같다고요? 그니까요. 다시는 페이리스와 페이리스의 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겨우마, 다이탄 나노냐. 도나리노 헤안이 이룬 마요시니 빠레짜오요. 냐. 스마나.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 세계선에선 페이리스와 마유리의 초대를 받아 놀러왔다는 인가로 변해 있었다. 아무래도 마유리가 만든 코스튬을 보러 온 모양이다. 페이리스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잠시 라보를 떠났다. 카이드와 남자친구가 싸웠다나 봐. 뭔가 해야 할 방법 없을까? 마유리는 누구랑 싸운 적이 없어서 신기하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싸웠다고? 마유리는 상당한 여자애니까 이렇게 보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보내주고요. 페이리스를 배웅한 뒤 야나바야시 신사로 향했다. 도중에 대로에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다. 부활했어! 네, 원래 아키하바라가 됐어요. 애니메이트 토라노아나 만다라케 게마즈 람타라 멜론북스 아소빗 시티. 게마즈가 살아있대요. 게마즈 방금 전 세계에서는 데지코, 푸치코, 네, 라비앙 로즈도 없었겠죠? 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익숙한 환경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은 없었다. 페이리스의 아버지란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다시금 이제 마음이 삐걱거렸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 떨쳐내듯 고개를 저으며 신사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덧붙여서 라디오가 옥상에 있던 인공위성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당연히 스자는 떠난 후였다. 그걸 생각하니 또 가슴이 점이었다. 내 마음속의 상처는 이렇게 점점 늘어나가는 걸까? 토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숲이 우거진 경내로 들어간다. 신전 옆에 있는 사무소의 인터폰을 누르자. 설마 IBM 5000 여기 있나? IBM 5100 여기 있나? 하이, 도치라삼... 오카베사... 루카코가 나왔다. 남자 주제에 여전히 여자애 같은. 아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루카코는 엄연한 여자애다. 루카코, 오마에 너 치치우에니 기이테크레. IBN 5100という 후루이 파소가 ここに 호노사레테이르 하즈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지? 뭔가 알고 있는 태도다. 오레와 호오인군. 이즈모 무스메가 오세와니나떼 오리마스. 난 대충 인사를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고노 진자니 10년 ほど 마이니 후루이 파소콘가 호노 사레타 하즈 난 데스가 고존지 데스가? 후루이 파소콘? 타시카니 손나 기억은 아리마스네. 혼토 데스가? 좋아, 드디어 IBM 5100이 있는 세계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네, 없겠지? 네. 하지만 없겠죠? 네. 좀待っていてください. 하지만 없다. 루카코가 IBM 5100 팔아버렸다? 어때요? 루카코가 네, IBM 5100 팔아먹었네, 이거. 딱 보니까. 오이 오이 설마 그 복권 사는데 팔아버린 거 아니야? 그 로또 복권 사려고. 네, 로또 복권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얘한테 알려줬잖아요. 루카코한테 그거 실험해본다고 디메일 써가지고 확인했죠. 뭐냐 보냈잖아요. 근데 루카코가 네 로또에 당첨이 됐었죠. 네, 로또를 갖다가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 IBM 5100을 갖다 넘겼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이 딱 그거네. 루카코. 응? 응? 기분은 와かる. 나니시로 오레와 띠용. 오마에노 대지나 토코로 사왔테 시마타 토유카 나 토유카. 띠용. 아니, 어디서 이런 어색해질 만한 화제를 꺼낸 거냐 난. 최소한 좀 그럴싸하게 포장이라도 하든지. 오카베상가 고아이다난테 손나코도 나이데스 아노코도와
しかったですけど。悪かった。ところで、お前も IBN5100 のことは知っているのか？いえ。知らないです。だが、以前電話したとき、知っているような素振りを見せなかったか？루카코는 점점 더 움츠러든다. 이제 괴롭히는 것 같아 그 이상 파고들진 못했다. 나 이 아이에게 괜히 심한 짓을 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사제의 관계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지. 사실 더 할 생각도 없다. 좀 더 부드럽게 여자애답게 대해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지 잘못하면 성범죄 미수로 강제 연행되어 실형 판결을 받겠지. 그리고 그 여자애처럼 대란다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지? 난 누구든지 같은 태도로 됐으니. 마유리가 만든 코스와 결국 기나이인가?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다시 인과관계 바꾸려고 또 얘 남자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남자로 돌아가서 둘이 석양 보면서 엔딩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석양이 참 아름답군. 마치 여자애가 되고 싶다는 것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고 싶기 때문이라 하지 않았나? 막상 여자애가 된 지금도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오까시나. 현재 그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면은 네, 바로 그냥 요. 오 야. 見つかりましたか? 소래가 見つからないんですよ. 見つからないとは? 確かに 古い パソコンを 受け取った 記憶は あるのですが 倉庫の どこにも ないのです. 띠용. 실체 없는 환상. 아이벤 오천대. 확인 させてください. ここへ PC を 奉納していったのは 아키하 루미호さんで 間違い ありませんか? 間違い ないぞ. なぜ それを? もしかして 知り合いですか? ね 맞췄죠? ルミホちゃんは とても立派な女性になられましたな。 彼女がまだ小学生の時でしたよ。 執事の黒木さんと一緒にこの神社を訪ねてきてくれましてね。 しかしパソコンはなぜ消えたのでしょう。 誰かに盗まれたかと思いましたが、 他のものは手つかずでしたし、 宝物殿の鍵は壊されてもいなかったですし。 그럼 루카코가 네, 가져왔겠죠? 루카は何か知らないかな? 確かここ最近は毎年年末の大掃除の日に宝物殿の掃除をしているだろう? 루카코, どうなんだ? 진짜 물어보았다. 何も知りません.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아주 좋은 방법 있죠? 네, 이거 쓰르라미 울적에서 나왔던 방법인데 저렇게 구라치고 있으면은 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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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놀라서 얘기하죠? 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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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네, 놀라서 얘기합니다. 보통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라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우수다! 이러면 되죠? 그럼 보통은 얘기해줘요. 특히 IBN 5100의 행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루카코가 디메일을 보냈을 때도 리딩 슈타이너가 발동했다. 즉 디메일로 인해 세계선은 확실하게 변했다. 이 세계선에서도 IBN 5100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루카코의 디메일을 지울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루카코를 남자로 되돌리는 것. 무더위도 리딩 슈타이너의 후유증도 아닌 진짜 현기증이 밀려왔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지? 바로 얼마 전까지도 루카코를 남자로 대해서 당사자를 올린 데다 크리스와 마유리가 라보맨 걸즈라는 여자 연합군을 결성해 날 강하게 밀어붙였다.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루카코에게 남자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으려나? 이거 엄청난 난제다. 일단 누군가 상담이라도 해볼까? 오이 오이. 그러면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대로라면은 언제나처럼 크리스와 상담했겠지만 이번만큼 여자 라보맨에게 말하는 게 꺼려진다. 조금만 생각해보자. 페이리스한테 상담해야지. 여기에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그걸 본대요. 수치는 디메일을 지운 뒤 0.05% 정도 올라가 있었다. 세계선 확실히 이동했다. 세계선 변동률 1%대로 착실하게 다가가고 있다. 지금 이 숫자들이 내게 용기를 주고 있다. 텐너지는 전에 내가 여기에 들렀을 때처럼 그건 다른 세계선의 일이니 그에게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하시다 슬쩍 추력을 얘기해 주었다. 라브로 돌아왔을 때 오후 6시가 넘어 있었다. 뚜뚜루 오카에리. 라브에는 여자가 둘, 마요리와 크리스가 있었다. 사이고노 난노 마네나 오카에리토 오카린테 니테루 데쇼. 다카라 くっつけたら 1粒で 2도 오이시인다요. 오이시쿠와 나이다로. 다이 오카린 세이용 아이사츠 때 코도데 인자나이카나. 다루 그렇군. 그 가게도 부활했다는 건가? 그렇다면 페이리스가 있던 바저트 메이크인인데 마이리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세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헷갈려서라도 네, 어디에다가 적어놓기라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헷갈려서 적어놓기라도 할 텐데. 안 적어놓네. 그래도 일단은 도착하면 일단 적어놔야지 안 헷갈리지. 되돌아갈 때 물건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돌아올 때마다 적어놔야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죠. 점점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돌아가는 게 쌓일 거 아니에요. 사람의 기억력만으로도 믿어도 되는 거야 이거? 잘못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에게 말을 걸지 않은 채 개발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타임 리프 머신이 놓여있다. 오늘은 14일 토요일. 처음 마요리는 13일 금요일에 살해당했다. 수자 덕분에 세계선은 움직여 마요리의 죽음이 24시간 늦춰져 14일 토요일로 바뀌었다. 그 법칙으로 생각해본다면 이 세계선에서 마요리의 죽음은 15일 일요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타임리프 머신을 이용해 시간을 벌고 그동안 루카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지금 즉시 타임리프 머신을 이용해야 한다. 라브로 들어오기 전에 브라운관 공방을 슬쩍 보고 왔다. 42형 브라운관은 켜져 있었으니 실행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마요리가 정말로 15일에 죽을지 어떨지. 어? 잠깐만, 이거는 여기서 또 갑자기 분기점이 나오네요. 네, 일단 15일에 죽을지 어떨지 한번 볼까요? 네, 15일에 죽을지 없을지. 네, 그럼 어쩌면 오늘 2시간 내에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고 내일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내가 바라는 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마요리가 죽지 않는 미래. 이 세계에선 마요리는 어떻게 될까? IBM 5100을 선에 넣지 않는 못한 이상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세계에선에서 마요리의 운명이 어떨지는 지켜보고 싶기도 하다. 아주 미약할지도 모르지만 살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불러온다. 이제 마요리가 죽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아니지, 난 보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호우인 와무다. 나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어. 네, 라면 신라면인 것 같아요. 신라면. 지금 즉시 타인 리프를. 아야, 맞아 맞아. 타인 리프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 타일리프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리프 안 해도 돼. 두 번째 엔딩은 페이리스랑, 네. 그니까, 이거 뭐냐.
여기 그 뭐냐 라보에 왔었던 일조차 이제 다 추억이 싹 사라지는 대신에 이제 페이리스랑 이제 연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유리도 살고 페이리스 아버지도 살고 대신에 네 라보에 있었던 기억도 다 사라졌고 네 뭐 다루를 만난 적도 없고 마유리를 만난 적도 없고 크리스를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세계로 가버리면서 끝나요. 네. 일단은 네 여기서 타인리프 쓰지 말고 그냥 가봅시다. 어떤 의미로는 예상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일이다. 7시 반 언제나 타인리프 머신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한 손에 모어드 스네이크를 쥐고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아래층에 42형 브라운관 점등은 고물상에서 사온 리모컨을 이용했다. 준비도 완전히 익숙해졌다. 마유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미마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아리아케로 갔다. 오늘은 라보로 돌아오지 말라고 해도 없고 다루가 감시역으로 함께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잠깐만. 과연 어떨까? 35분. 문이 걷어차이는 일은 없었다. 그 대신 바로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시모시 다루가. 뭔가 상태가 이상하다. 어이, 도사, 나를. 고멘, 헨나 야츠라니, 마유시, 쓰레테 가래. 야츠라 네라이와, 僕だった, 미타이다, 게도, 僕, 니게테, 데모, 가와리니, 마유시가, 도시오, 오카린. 라운드다. 놈들이 데려간 거다. 그리고 마유리는 무참히 살해당하겠지. 웨카가 말한 대로 마유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를 빠듯 갈았다. 역시 무리였다. 마유리에게 닥치는 불리한 상황을 또 회피하지 못했다. 손에 쥐고 있던 모어드 스네이크를 소파 위에 던졌다. 데뷔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마유리는 다른 곳에서 죽는다. 난 조용히 전화를 끊고 개발실로 갔다. 오마에타치니와 마유리와 殺さない! 난 타인리프 머신을 가동시켜 기억을 다시 과거로 날렸다. 뭐야 별거 없는데 아까 가는 거랑 지금 가는 거랑 달라지는 건가? 뭐? 아까 가는 거랑 지금 가는 거랑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뭐지? 네 기억이 가는 거예요 기억이. 일단은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놓고요.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놓고 그런 다음에 로드해가지고 한번 네 바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 똑같은 건가? 지금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봅시다. 오카비? 아니요. 난데 1人で 갑자기 실험을? 13일 19분으로 돌아왔네요. 똑같네. 네 똑같나봐요. 똑같나봐.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시야가 물결치고 역차 정신의 시적으로 분리되는 꺼림직한 느낌이 든다. 똑같네. 똑같네. 마이리의 죽음은 이번에도 피할 수 없었다. 세계선이 변함으로써 또 24시간의 유예가 주어졌다.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루카코의 디메일을 지울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자. 전혀 안 된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다양한 패턴으로 루카코에게 진실을 전하는 장면을 상상해봤지만 루카코가 울음을 터뜨릴 확률은 어느 쪽이든 120%였다. 그 여유가 어떤 의미로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내게 이미 실적이 있다. 루카코가 남자일 거라고 착각한 결과 그녀를 울리고 말았다는 실적이. 게다가 그 녀석은 사소한 일로도 잘 운단 말이지. 지금 내가 루카코와 얘기를 나누는 건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역시 크리스에게 상담할 수밖에 없나? 조수도 일단 여전히 같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캐스트를 브라운관 공방 앞에 있는 벤치로 불러내 상담을 부탁했다. 随分 심각하네. 実は今 난문に直面している. かなりデリケートな問題だ. デリケート? およそあんたとは正反対のベクトル上にある言葉だな. というわけで 助手のことを見込んで相談したい. 助手だけに. 誰馬? そもそも 누가 뭔 말은 도대체 뭔 말이야? 누가 그렇게 멋지게 말하라고 했냐라는 태클의 야구 인터넷 속보야. 그럼 助手だけに? 뭐요 의미? 자, 난 지금까지 몇 번이고 타임리프한 것과 스즈와 페이리스의 일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체 몇 번째지? 크리스는 이번에도 내가 몇 번이나 타임리프라는 사실을 의외로 시원시원하게 믿어주었다. 그냥 루카쿠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마음이 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르시바라さんは実は男さっぱり想像がつかない.だが事実 事実だった.つまり、ちょっと待って. 이간의 졸음을 만들며 생각에 잠긴다. 그녀가 実は 하시다みたいな外見だ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 아니지. 아, 그 다루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다루? 이런 순간적으로 상상해버렸다. 크리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서로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절대 아리에나. 아나 可愛らしい子が男だったなんて私は認めない. 待て待て. 突っ走るな. 俺は一言も ルカ子の見た目がいかにも男だったとは言っていない. むしろ見た目はあのままだった。男だった時から中性的というか女性ホルモン分泌過多としか覚えなかった. 덕분에 난 루카쿠가 여자가 되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버렸지만. 하고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뭘 허락한 건지 총 모르겠지만. 네? 안타가 카노자니 오토코니 모도테 호시토. 소데 나케레바 마유리와 타스카라나이. 마유리노 이노치토 우르시바라산노 세베츠카. 도치모 도표시가 나사스기테 사빠리 직감가 와카나이케도 안타노 나카데 카이와 데테루 와케네. 물론다. 루카코니와 오토코니 모도테 모라우. 아르 이미데 잔코쿠나 시우치 카모. 소코데 나르베쿠 키즈츠케나이 요니 스루니와 도시요토. 아, 이거 여자로 여자인 채로 냅두고 엔딩 나오겠네. 보니까 이번 엔딩은, 이번 세 번째 엔딩은 루카코를 여자인 상태로 그대로 두고, 네, 연인이 되는 걸까? 이번에도? 어떻게 되는 거지? 여자인 상태로 냅두고, 네,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마대로 우카츠나 고도를 노로이타이 기분다. 야, 바보야. 네가 처음에 그렇게 실험한다고, 어? 이건 벌이다. 내 경솔한 행동에 대한 벌. 디메일을 사용한 스자, 페이리스, 그리고 루카코의 고통을 내가 전부 짊어지겠다. これまでのことを悔やんでても何も始まらない. 아んたの相談に対する私の回答は一つよ. 뻔하죠. 우르시바라さんには何も言わない. どういうことだ? 話を聞く限りだと 우르시바라さんについては あんたにアドバンテージがある. つまり 過去に送った Dメールの内容を知っている っていうアドバンテージがね. だからわざわざ彼女 彼 元彼 わざわざ漆原さんに事情を告げなくても Dメールを取り消すための Dメールは用意できる. 그지? 루카코を装って 18年前のルカコの母親へと メールを送れということか. どうせ世界線が変わればその事実は全てなかったことになる。この際倫理とかデリカシーとかは無視しても問題にはならない。맞아맞아.
だが問題が一つある。問題。俺はルカ子の母親のポケベル番号を知らない。はあ？あんたバカじゃないの？なんでメモっとかないわけ？その時はこんなことになるとは思わなかったのだ。よーお母さんのポケベル番号を理由に聞き出せば。理由は適当に考えて。今やルカコル갔다가ルカコが보낸메일을갔다가이제되돌리려고하는것같아요いつもの無駄に存在ルカコ원래남자였던애있잖아요그여자로만들었잖아요네다시남자로만들려고하는것같아요そんなの口から出まかせでなんとかするのよ。それにほら彼女って騙すって言ってて自己嫌悪。내가말하고도자기혐오에빠질것같아정말이잖아나쁜여자야그러네요だが単刀直入にありのままを話すべきなのかもしれない。マッドサイエンティストが誠意とか笑っちゃうわね。洗脳してやるフワハハハとか言い出した方が似合ってる。俺はルカ子の痛みも背負う。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最終的に D メールを取り消した時、ルカ子が女だったことはなかったことになる。ゆえに俺が背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だったら私に相談する必要なんてない。今すぐ彼女のところに行って私にしたように説明すればいい。そうだな。내가그게내가할수있는유일한선택이다。미신사는여전히천백액이적다때문에아키하바라역에서걸어도10분살짝넘는곳에있으면서도고요함을유지할수있는거겠지만아오카베사스미마센사미다레와헤야니오키빠나시데이야そのことはいい。에소데스코벌써부터곤란해졌다。당사자앞에서니진실을전하기위한한발의내딛기가힘들다。どうかしましたか？여러분들한테갑자기저기너사실은여자였어 이렇게얘기하면은여러분들은믿을수있을것같아요。네네마율이젤리되는거봤어요。네마율이젤리되는거아까봤습니다。방금전에봤어요。방금전에모든걸제대로설명하면남자로돌아가는걸거부하지않을터루카코요하이오치트이테키이테그래지수와오마이와혼토와오토코닷다노다띠용반응이없다마모얼굴에여자면은 봤어외모로여자라고다음생을기약한다고기끈다오마이가오늘이돌아오지않았으면마유리의인생이나인다冗談ですよね。そんなの全然信じられないですよ。いつもの京馬さんの設定ですよね。そうなんですよね。보통컴퓨터전기세얼마정도나오냐고요에어컨이랑합쳐가지고많이나옵니다。いきなりこんなこと言われて困惑するのもわかる。だがエアコン半겨울에도틀었어요。半겨울에도俺は여기パワーブス아니어가지고何度もあいつの死の場面を見てきた。안틀어놓으면못해。お前にはこんな勝手なお願いをしてしまう。半겨울에도엄청높습니다。だが頼む
12월, 1월, 2월에도 항상 켜놨어요. 어떡하니? 戻って 호시. 야, 이제 컴퓨터를 밖으로 빼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어차피 에어컨 없으면 여기 더운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 여기가 한 평이 안 되거든요. 네. 이 방이 한 평도 안 돼요. 1평도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작기 때문에 누울 수도 없을 정도로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을 꽉 닫아놓고 네.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어도 아마 제가 볼 때 더워질걸요. 미안해서 다음 부스는 샀을 때 230만원 주고 샀어요. 230만원 줬는데 이게 진짜 가장 작은 사이즈. 네. 가장 작은 사이즈. 네. 230만원. 루카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었다. 恥じることなどあるものか。むしろ俺にとってはお前が女である方が違和感がある。 아니, 나한테 있다. 화내는 거 아니야? 갑자기 칼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루카코, 待て! 시뮬레이션대로의 전개가 돼버렸다. 나 한숨을 쉬며 신사를 떠나기로 했다. 아니구나. 우라그가 탔다나. 오마이와何を言っているんだ? 分かんないの? どう見てもフラグ立ったでしょ? 플래그 성립이라고? 무슨 플래그? 나조차도 느끼지 못한 플래그가 있었다고? 시보 플래그의 것인가? 사망 플래그? 신데도스르. 연애 플래그요. 연애 플래그라고? 아, 그래서 내가 못 느꼈던 거구나. 연애 플래그라고? 우르시바라산와 안타니 기가아루. 다이스키나 호오인 쿄마카라 오마에와 오토코다타 토 이와레테. 카노조노 중신나 오토메 고코로 와 즈타즈타. 솟쩍니 신짓을 하나스 토 작센와 결과적으로 대실패였다고도になる. 이어서 완전 남의 일이라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레이아이となると 약가요. 아래には 方程式が 존재しない. 人の 감정은 계산できない. 아마리니 미지수다. 어쩐지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부들부들 떤다. 이어서 설마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건가? 정면から 攻めるのも 駄目だった. きっと 本人を 説得する ハードルは 飛躍的に 高くなった. 今度は 別の解放を考えるべきよ。彼女のお母さんに直接話を聞きに行くとか、彼女を泣かせた男としてあんたはすでにブルシバラ家に認識されているはずだから、家族のガードも固くなっ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 루카쿠가 나의 좋아한다. 그 사실을 마냥 도망치고 싶어졌다. 물론 호의를 가져다 주는 건 기분 나쁘진 않지만. 루카쿠와 이츠카라 레이아이 플래그 빈빈だったと思う. 知らんが. だってよく考えてみろ。 あいつは1週間ほど前まで男だったんだぞ。その時点から好きだったのだとしたら。 それは岡部の主観でのことでしょ。漆原さんなり私なりの主観からすれば彼女は最初から女の子だった。だから別に違和感なんてこれっぽっちもない。今 어떻게 설명돼 있냐 볼까? 남성끼리 동성애를 칭하는 인터넷 성어. 속어. 출처는 어떤 비디오 작품에 출연했던 스포츠 선수의 신음소리. 안개 쌈. 오 마이 숄더.
에어컨 전기세 얼마나 나오냐고요? 딱 에어컨 전기세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 전기 절약하는 그 뭐냐 등급도 1등급짜리고 따로 이제 전기 절약이 되는 그런 데 뭐냐 그 설치가 돼 있는 에어컨이에요. IBN5100は少なくとも以前は 최대한 전기 절약이 많이 되는 네, 샘송 스마트 에어컨입니다. 샘송 스마트요. 스즈하가 페이리스의 父親に 託し 그의 死後に 페이리스가 야나바야 지진교에 호도した. 태양열 설치하라고요? 俺が IBN 5100を 手に入れた 世界線と 同じなのだ. 段階的に 元の世界線に 近づいてきてる っていうことか 思ったんだけど 世界線って そう簡単に 変化するものじゃない 気がする. なぜそう思う? だって 世界には 60億以上の 人間がいるのよ. その中の誰か一人の性別が 男から女に変わったところで 世界線が大きく変わるなんて不自然. スズハが言っていたが タイムリープによって本来と異なる行動を取った場合 ダイバージェンスは変わるとしても 0.00001%だと言っていた. だが フェイリスの D メールを否定した時は 0.05%の変動があった。 0.05%でも十分大きい。 天音さんはこのことについて何て? 2010年は アトラクタフィールドが大きく分岐する年であり その鍵は俺と IBN 5100が握っていると。 IBN 5100と岡部の距離が ダイバージェンスの数値を決定するのかな? つまり あんたを含めた全ての人間の D メールがバタフライエフェクトによって IBN 5100のありかに影響を与えた。 D メールの中には俺のリーディングシュタイナーが発動しないものもあった。 逆に言えば リーディングシュタイナーが発動した D メールだけを取り消していけば IBN 5100はあんたの手元に戻ってくるのかも。 그럼 남은 D 메일은 루카쿠의 D 메일과 모에카가. 그 여자는 가능하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일단 루카쿠 문제부터 어떻게든 해야 한다. 네. 키류 모에카는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이거? 네. 여기 비 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비 온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공포 게임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냈었어요. 나선의 여관이라고. 네, 아주 재밌는 게임 하나 있어요. 그래서彼女の心を解きほぐしてあげればいい. そしたら心よく教えてくれるんじゃない? 마유리가 싫어. 그것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논비리 解きほぐしてしまわない. 이거는 마지막 선택지として 考えておいてほしいんだけど. 뭔데? 야ろうと思えば 우르시바라산의 인격을 否定して 脅してでも 번호를 聞き出すこともできる. どうせ 세계선 改変後は そのことを 彼女も 忘れてるはず. そう考えれば 最後の 手段として 検証する 余地ありだと思う. 마유리가 死ぬことに 比べたら まだ まし レベルだけどね。私今すごく最低なこと言ってるな。いや、あらゆる手段を講じるのは必要なことだ。だがそれは、できればやりたくない。これ、計画単 일이 아니다. 내 주관만으로 분노한 세계선이 변하면 그때까지 일은 없었던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내가 세계선을 바꿔서 다른 세계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세계선이 계속 남아있다면? 이 세계선에 루카코는 내 굴욕적인 지게스를 당해 몸과 마음이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게 되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스즈하의 말에 의하면 세계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정확하진 않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 검증이 불가능한 이상 크리스가 말한 최후의 수단은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겐 타임리프라는 머신이 있다. 이걸 사용하면 마유리가 죽기 전에 나를 영원히 반복할 수 있다. 물론 타임리프의 실패할 위험성은 남아있지만 아무튼 루카코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본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아무바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시청자 많다고요? 그래요?
결국 루카코에 대해 계속 생각하느라 한숨도 못 잤다. 오카리! 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마요리의 입모양이 웃을 때와 반대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뚜뚜루와는 고정 대사도 말하지 않는다.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하야이나. 마다 8시다소. 오늘은 뭔가 あるのか? 오카리니 오카리니 来たんだよ. 말을 하지만 박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 녀석은 옛날부터 화를 잘 내지 못했으니까. 마요시와 오카리니. 이거 네, 루카코한테 얘기 들었나 보다. 난노 하나시다. 시라바꾸레데모 다메다모. 오카린테바 루카짱을 낚아세타데소. 나제서요. 루카짱이 상담사레탄다요. 오토코다타테 이와레타테. 그렇군. 루카코와 마요리는 사이좋은 친구였지. 루카코가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건 마요리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걸 생각했어야 했다. 오카리, 난데 선나 히도이 것도 있다노? 마요리니와 관계나이 것이다. 그래와 타이 기간에 가까운 중대한 기밀지구であり. 관계나쿠 나이요. 루카짱은 마요시의 오토무다치다모. 하나시테 그레나이 나라네. 마요시와 오카린토 제코다요. 이렇게 화내는 마요리는 처음 봤다. 솔직히 말해 마요리의 이 태도에 난 당황하고 있었다. 네네. 도시테 안나 히도이 것도 있다노? 널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순 없었다. 마요리에게 내 목적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넌 앞으로 며칠 안에 죽는다라는 그런 끔찍한 선고를 이 맹한 소녀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루카코에게 마요리가 살해당한다는 걸 이야기한 건 실수였나? 일단 말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여전히 예리하군. 알아요. 다때네 마요시와 매일 오카린의 것을 見てるの. 그러니네. 昨日も 外で 크리스찬과 ずっと 話し込んでたでしょ. 悩みが あるなら 마요시も 聞くよ. 얘기해주면 안 될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네. 나카나오리 시니 이코. 마요시 모 이쇼니 이쿠 카라. 오카리. 야레 야레 다나 마요리요. 코노 오레가 나야미다도. 바카 모 야스미 야스미 예. 코노 오레와 쿄키노 마드 사이엔티스트. 호오인 쿄마다도. この俺に悩みなどない。あるのはただ混沌への渇望と野心のみだ。 마요리에겐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설령 마요리에게 미움을 받는다 해도. 오이 다르다. 오 신사로 와달라고? 오케이 알았어. 요시 이그제. 도코 이쿠노? 가자고. 어서. 야, 안돼 넌 따라오면 안돼. 라오를 부탁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죠? 来てくれたんです. 감사합니다. 왠지 뻘쭘해진다. 마요리니 뭐를 話した? 죄송합니다. こんなこと マユリちゃんにしか相談できなくて. どこまで話したのかという意味だ. ほとんどは内緒にしました. マユリちゃんが. 아 아니구나. 대부분은 비밀로 했다고. 마요리가 죽는다는 것도? まだ. 아 죽는다는 거 말한 줄 알았네. 冗談だと思っているのか. 죽는다는 거 얘기한 줄 알았네. 아이고 씨. 大事な話というのは
니한다시오가냐? 페리스의 마이트처럼 돼버렸다. 남자로 되돌아가 준다는 것, 어떤 의미로 나는 로카코를 상처에 피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었다니 정말 기뻤다.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조금 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데이트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애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야 설마? 요구 기고에 나갔던다가 뭐지다 다름 はっきりと言ってほしい 이 새끼 이거 눈치 졸라 없네 진짜로. 아니 나도 이 정도는 알아듣겠다. 아 이 새끼 이거 진짜 답답한 놈이네 진짜로. 린타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고구마 한 천 개 정도 먹었는데 그런 네 친구네요. 지금이면은 괜찮지. 네 남자로 돌아간 이후에나 이유가 문제인 거고. 네 지금은 괜찮죠. 난다떼? 에? 에? 지금 뭐라고? 연인? 그 단어가 한 바퀴 멀리 빙그라서 뇌에 도착했다. 뇌 안에 들어와도 단어가 뜻으로 변환되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 뇌가 움직이질 않는다. 루카코의 얼굴은 새빨갛게 익어졌다. 얼굴을 들지도 못한 데 못한 채 몸을 움츠리고 수줍어하고 있다. 마음에 파문이 일어 좀처럼 자르지 않는다. 지금 루카코가 뭐라고 했지? 난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연인? 러버? 연인? 오늘과 내일만 연인이 되어달라고? 뭐라고? 나왜다 나도 모르게 해상 안될 최악의 질문을 해버리고 말았다. 뱀 울음소리처럼 작으면서 최대한 용기를 담은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어이구야. 오이 오이 침묵. 야 신띵완 너도 망식 이쁜 여자가 되어 앞에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 닥쳐요. 아니 그런 상상하지마. 아 왜그래. 진짜 말을 해도 뭐 그런 상상을 시키려고 그래. 그냥 미쳤나봐. 정신 나갔네.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맘만 좋으면 아니지 와이. 당신 정신 나갔어요? 아니 진짜 미쳐버리겠네. 싫다고. 미쳤습니까? 안해 안해. 갑자기 그런 말 들어도 아니 갑작스럽진 않죠. 적어도 이제 크리스의 플래그 성립이라는 말을 들어서 루카코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은. 몸에 좋고 말도 좋은 만식. 마모쿤 포고 아직도 하냐고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르네아스 아직 못 잡았어요. 아 후키한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자로 돌아가기 전까지 지금뿐이야. 그니까요 지금뿐이에요. 네. 망시가 네 친구의 친구 키가 2m인 친구 있어요. 네.
제 친구입니다. 키 2m인 친구 있어요. 걔가 여자가 된다고? 여자가 돼서 고백하면 받아주냐고요? 장난치냐? 그런 상상 하지도 마세요. 진짜 열받으니까. 그 애처럼 모습을 보자 루카코를 향한 사랑이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 아니 아무야 잘 생각해봐. 망시 이미지가 아니라 루카 이미지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루카 같이 생겼어도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난 망시가 여자인 세계에서 살아가겠다. 엘프 사이콘가리. 에. 어이 나다. 시청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설마 이것도 기관의 짓인가? 상황이 바뀌면 연락하도록 하지. 에 부사이 콩가루.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야 엔지잖아. 考え させて그래. 2분. 아야. 5분 밖에 시간 없 그래. 왠지 부끄러워서 돌아볼 수가 없었다. 아, 오카리, 도다타? 잔토, 루카짱이 아야마. 얘 마유리가 시켰구만. 마유리가 시킨 거 아니야 이거? 소다나. 주시 카라게 넘버 1을 렌즈에 찐して D 메일은 つまり ABC도. 뭐요? 스나마치 전자 렌즈와. バラ十字団の思想を受け継ぐ騎士たちの錬金術が生み出したものであり、チンとなる男こそが洗脳装置で、実はチンとなる意味などまったくなく。ああ、オカリンが壊れちゃった。何してるの？少しばかり。 전략적 호텔을 계산하고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언제로 가지? 그래 될 수 있는 한 멀리가 좋겠다. 그래 멀리다. 타임 리프로 돌아갈 수 있는 한계의 시간인 8월 11일까지 시간을 뛰어넘었다. 뭐야 넘어가 버리는 거야? 고백 안 받고? 너무하네. 고백도 안 받아주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 아무야 진짜 딱 네 입장이야 이게. 네? 총 두 번. 단숨에 약 68시간을 뛰어넘었다. 그게 끝나자 내 눈앞에 크리스가 있었다. 전화렌즈에 배선을 건드리고 있었다. 기가 찌르카라 거찌 민나. 난도 이와센노요. 날 보지도 않고 화를 내며 말하고 있다. 타임리프 머신으로 계량하는 중인가? 중단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녀 외에 기댈 사람이 없다. 오마요. 텐사이노 과학자들 건데. 하나시가 아르. 데미지카니. 야나바야시 진자마데. 이쇼니 키테호시. 이유오 이때. 데이토とか 유 츠모리나라 고토와르. 코노 오레가 데이토 나도 という 난적나 모노 쓸 와케가 나이다로. 마시테야 소노 아이데가 조시とか 조단모 호도호도니 시테 그레. 눈빛만으로 죽을 뻔했다. 즉,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의 차이에 대해서. 뭐가 모르겠어. 난 루카코에게 일어난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크리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체 몇 번째냐. 자, 결국 다 설명하겠죠? 오카베산, 또 마키세산, 오늘은 오마이리ですか? 얘한테 얘기했나 보네요. 왕노가 요망시 너무 싫어하니 그러면 배상을 역전시켜서 왕노가 태국 가서 고추 떼고 와서 망시한테 고백하자. 아 닥쳐요 하지마 그런 얘기죠. 아니 진짜 너무 아니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도대체. 지금 게임에 집중하자고. 게임에 집중하자고요 여러분들. 에?